기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재료는 양파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한번 요리를 하시면서 이제 좀 요리를 하는 재미가 좀 쏠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 이제 뭔가 좀 감이 오는 것 같아. 나도 이제는 좀 뭔가 좀 요리를 한다는 느낌이 온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도 저와 함께 두 가지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ion risotto, an authentic taste of Italy. It's enhanced by an enchanting Parmesan foam that sits gently atop it like a soft cloud. The chewy taste of onion tortelloni is made even better with wonderful tasting bacon cream. The spicy yet sweet taste of onions is alluring. Join us to try unique flavors created by onions. 오늘 먼저 리조토를 이제 시작할 텐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지금까지 했던 그 보셨던 리조토 요리와는 좀 달리 다른 요리로서 제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준비를 하시고요. 마늘 한 두 쪽 정도면 양파 하나에 한 두 쪽 정도면 충분히 마늘의 향이 양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가차없이 으깨주시고 그 뒤에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쿠킹 오일을 사용하셔서 양파를 올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 마늘을 한 두 쪽 정도 이렇게 편하게 그냥 던진다는 느낌.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구태에 꼭 어떤 그런 뭐 뭘 만들겠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던진다는 느낌에서 소금 간도 어느 정도 좀 해주시고 이제 요거를 이제 말아주시는데 아마 지금 이제 제가 많은 거를 보시면 무슨 리조토를 만드는데 양파를 갑자기 막 통째로 지금 호일에 놓고 마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처럼 그 색다른 리조토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사용합니다. 180도 정도? 180도는 좀 강한 것 같아요. 160도 정도. 160도 정도에서 한 40분간 조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양파 자체가 좀 뭉글뭉글하다. 아주 그냥 쑥쑥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지금 준비된 양파가 지금 여기 있고요. 우선은 이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 양파를 손가락으로 밑에 부분을 이렇게 쑥 눌러주시면 꽃봉오리가 피어오르듯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요 양파를 저희가 리조또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버리지 마시고 두시면 되겠어요. 자, 양파가 이제 벗겨졌고 뭐 리조또를 만들 양이니까요. 너무 이렇게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향만 어느 정도 우러나올 수 있게끔 조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뭐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거의 그냥 이렇게 뭉그러져서 풀려진다는 느낌 아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푹푹푹푹.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어느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파가 준비가 됐고요. 팬에 이태리 요리다 보니까 버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실 올리브 오일이 그래도 좀 운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이제 제가 쓸 겁니다. 양파를 까실 때 물 속에 이렇게 담궈 두셔서 뭐 볼 같은데 이렇게 차가운 얼음물 같은데 담궈 두셔서 까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그 휘발성 체류 물질이 그 물 속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들이 까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올려놨는데 스푼을 사용해서 제가 약간 카라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라멜화 시킨다는 얘기가 이제 보시다시피 좀 노릇노릇노릇하게 구워져서 아 약간 좀 다크한 색깔? 좀 거무스름한 색깔이 나야 돼요. 그래서 아주 색깔이 예쁘게 아주 갈색으로 잘 어우러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조트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보리오 라이스라는 걸 넣을 텐데요. 제가 왜 이 개인적으로 이 아보리오 라이스를 사용을 하냐면요. 아, 전분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쌀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를 해도 아, 어느 정도 그 쫄깃쫄깃한 맛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구어진 팬에 리조또 쌀을 넣을 거예요. 자, 이제 리조또 쌀을 넣고요. 천천히 조리를 하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버터 한 큰 한 스푼 정도 들어가면 훨씬 더 이 쌀이 부드러워져서 한 여러분들도 한번 만드실 때 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버터도 넣고 자, 이제 이렇게 갈색이 나게끔 잘 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쌀도 잘 볶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제가 이제 레드 와인을 붓습니다. 오늘 사실 만들 그 리조또가 그 레드 와인 리조또이기 때문에 레드 와인을 부으면서 천천히 졸여서 이 쌀 자체가 와인을 완전히 감싸 안아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리조또는 한 번 정도 끓고 나시면 사실 굉장히 이 리조또가 생각보다도 이 관심을 많이 기울여 줘야만 제대로 된 리조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리를 하시고 자 이제 제가 불을 줄여두고요. 이제 파마산 거품 소스를 만들 텐데요. 준비되어 있는 샬롯을 아까 말씀드렸죠? 샬롯도 양파의 일종이라고요? 이것도 소스로 만들어서 쳐서 올릴 거라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다져 놓겠습니다. 자, 이제 리조또가 잘 만들어지고 있고 거품 소스가 만들어져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버터를 한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버터가 이제 어느 정도 녹았는데요. 이때 다진 샬롯을 넣고 살짝 볶아주신 다음에 파마산 치즈를 넣어주시는데 이 파마산 치즈는 가루를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채를 쳐서 쓰시면 훨씬 그 향이 풍부해지고요. 그때 레버를 잘 쌓아놓으셨다가 갈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리조또도 아주 근사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자 파마산 치즈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열이 있기 때문에 뭉글뭉글하게 이제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드셔야 할 것이 바로 우유. 강한 불에서 우유를 넣게 되면 또 끓어오면서 치즈가 빨리 멜팅되기 때문에 녹기 때문에 그 거품 소스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이 약해도 아, 무방하겠습니다. 전에 구워져 있던 그 양파 기억나죠? 처음에 요리할 때 저희들이 그 속대만 빼내고 껍데기를 남겨뒀는데 그 껍데기를 제가 이 껍질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리조또. 이렇게 속을 채우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만들어졌던 파마산 거품을 믹서에 넣으신 뒤에 우유 소스를 사용하는데, 이 우유 소스도 그냥 아주 라이트하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져놓은 샬롯하고 샬롯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마늘도 그냥 이렇게 흩뿌리는 정도로 올리시고, 그린 비타민을 한 3피스 정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이번에 이제 만들어야 될 것이, 이제 오늘 처음 인사 드릴 때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기구를 사용할 차례인데요. 이 토를리니는 우리나라의 만두와 상당히 많이 비슷해서 어찌 보시면 그냥 저거 우리나라 뭐 만두나 만둣국에 들어가는 내용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쉽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만두 피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만두를 만들 때 마찬가지로 토를리니도 저희가 피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10대 3의 비율이라는 거. 그래서 밀가루 10에 계란 3.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홀 에그를 사용하는 것보다 계란 노른자를 사는 게 색깔도 좀 이쁘게 나오고, 그래서 계란 노른자를 오늘 사용해서 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간 부분을 이제 이렇게 좀 넓혀 주시고, 계란 3개를 제가 미리 깨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이제 넣으시고 저어 주셔야 되는데, 뭐 손으로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포크를 이용해 주시면 훨씬 더 이 엉기는 것이 좋고요.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엉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엉겨 주시고 이렇게 만드신 뒤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어주세요. 그리고 후추, 소금도 약간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반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반죽을 랩에다가 놔두시고 냉장에다가 한 2시간 정도 보관을 해 두시면요,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서 미리 오늘 촬영 전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반죽을 여러분들과 함께 라비올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밀가루가 어느 정도 좀 뿌려져야 될 것. 밀가루를 이렇게 좀 펴주시고요. 기계를 이용해서 그래서 뭐 두께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도우가 만들어졌고 이것을 제가 반으로 잘라서 잘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릴 수가 있으니까요. 반을 잘 접어서 만들어 두고요. 사실 이 토를리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두기 때문에 속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속을 채워 넣을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금치 준비하시고요. 구운 잣을 어느 정도 준비하신 뒤에 아까 전에 그 쓰고 남았던 그 샬롯을 그냥 자연스럽게 다져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섬뚱섬뚱 잘라주시고 마늘도 한 반 개 정도? 이렇게 해서 뭐 다져주셔도 되고 그냥 슬라이스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시금치랑 같이 볶여져서 속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뒤에 이것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달궈진 팬에 강하게 빠른 시간 안에 볶아내셔야만 이 뭐라 그럴까 좀 살아있다는 느낌? 속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올리브오일 두르시고 이제 저와 함께 요리를 하시니까 조금 아 이제는 좀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요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 아 이제 내가 좀 뭔가 요리를 알아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팬도 달았고요. 속을 넣고 양파하고 이제 넣고요. 기름을 조금 더 넣을게요. 이제. 볶아주신 다음에 시금치를 넣으시고 뒤에 버터를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 후에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세요. 자, 이제 속을 넣을 재료가 완성되었는데요. 지금 뭐 숨이 죽지 않고 이렇게 좀 살아있다는 느낌 드시죠? 이렇게 볶아주셔야 제대로 속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재료들을 그릇에 담아두시고 밀가루를 살짝 뿌려서 준비를 하시고 도우를 한 장 올려주세요. 만들어진 올려진 도우에 이제 조금씩 떠서 올리는데 뭐 어머니들 만두피 하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쿡쿡 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속을 넣으신 다음에 아 계란물이 예 여기 있는데 그냥 만두 만드는 법하고 똑같습니다. 계란물 한번 살짝 두르시고 반 정도 접으셔갖고 이렇게 우리 흔히 집에서 송편 빚듯이 만두를 빚으신 뒤에 살짝 틀어서 이 끝을 딱 눌러주시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토를리니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고요. 자, 다시 팬을 올리고 이제 올려진 팬에 이제 물을 부어 주시는데 이 토를리니를 조리하실 때 아 뭐 토를리니뿐만 아니라 이 이태리 요리의 모든 면 종류를 조리하실 때 아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바로 올리브 오일과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에다가 올리브 오일 넣어주시고 소금을 해주시면 간도 돼 있고 그리고 서로가 엉겨 붙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자, 이제 물이 끓는 동안 이 돌을 니니와 함께 곁들여질 베이컨 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을 미리 바삭하게 구워서 제가 잘 다져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면 되고 아주 물도 잘 끓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토를리니를 한 5피스, 6피스 정도면 에피타이저로 드시기에 좋다고 생각돼요. 너무 많이 익히시면 좀 쫄깃쫄깃한 맛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8분 정도? 양에 따라서, 토를리니 만든 양의 사이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한 8분 정도 조리하시면 되고요. 베이컨 크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이 있고요. 샬롯, 샬롯도 양파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리브를 살짝 두르시고 베이컨 가루 넣으시고요. 크림을 부어 주시는데 너무 많이 부으시면 조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조려지는 시간에 맞춰서 생각하실 때 이것과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조금만 넣고 빨리 강불에서 조려 주시면 훨씬 더 빨리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베이컨 크림. 토를리니 만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토를리니를 접시 위에 깨끗하게 닦아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아, 사실 레드와인 뭐 발사믹 같은 거 발사믹식초인지 미리 조리해 놓으신 거 계시면 사용하셔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뿌려주세요. 꼭 추상화를 그리듯이 편하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막 수채화처럼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토를리니를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구태야 이렇게 정이 꼭 정해진 틀 안에만 넣는다고 그렇게 하면 조금 재미도 없고 좀 빡빡하다는 느낌도 드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만들어져 있던 베이컨 크림 하나 정도는 이렇게 두 개 정도는 이렇게 그냥 위에 뿌려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뿌려주시고 잣도 좀 자연스럽게 뿌리신 뒤에 사실 또 요즘 요리의 트렌디가 이렇게 쌓아 올리는 요리보다는 사실 이렇게 좀 눕는다는 느낌 눕는다는 느낌의 요리의 트렌디가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트렌디한 트렌디예요. 오늘은 양파를 기본 재료로 리조토와 토를리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 요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세요?
이제는 저 에드워드와 함께 하시면서 좀 요리에 자신감이 팍팍 생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You can be a top chef. See you next time.